라코타의 표는 인류가 풀을 이용할 때부터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 풀을 이용하면서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유학을 받지 않고 그냥 구운 흙 자체로 어떤 용기를 썼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라코타란 말은 구운 흙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벽돌이나 기와 화분 있죠. 화분도 어떻게 보면 그 흙을 구워서 바로 연기를 쓰는 것 때문에 넓은 의미로는 테라코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 기아와 이탈리아 기아 차이점을 아십니까? 흙 속에는 철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에서 산화가 되거든요. 산화가 되면 붉은색이 나오죠. 붉은색. 또 인위적으로 어떤 색깔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 속에서 산화가 돼서 붉은색이 납니다. 이태리 기아들은 어떤 과학적인 것은 첨가하지 않죠. 우리나라 기아는 과학적인 분야까지 방수라는 과학적인 것을 첨가하기 때문에 더 어떤 기능 면에서 나은 기아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이 있기 때문에 이 구운 흙 속에 물기가 들어가면 이제 팽창을 겨울에 얼어서 평창을 하다 보면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릇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흙 속에 그릇을 집어넣어서 방수를 하는 것이죠. 우리 그 그릇 위에다 물방울을 떨치면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와 똑같이 그런 과학적인 것이 아마 들어가서 기아가 우리 나라 일본 중국 이쪽에는 전부 기아들에다가 그릇을 집어넣어서 방수를 만들고 방수 기아를 만들지 않았나. 뭐 이제 돈이 많이 있었으면 그에다 기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청와대처럼 청와 기아를 위약을 받는 기아를 만들 수도 있었고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재미는 없으시죠? 그냥 일상이죠. 제 작업장에 나와서 제가 제어하는 저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한땀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왔으니 잠시
국악가와 조소가 차이를 아세요? 원래는 조소가라고 해야지 받는 말이거든요. 근데 조소가란 말이 익숙치 않았나. 어쨌나 선배들의 내려온 게 조각가로 깎고 쫓는 사람으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는 조소가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흙을 붙였다 뗐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형태들이 소조, 흙소자를 써서 흙으로 하는 조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소뿐만 아니라 조각도 하기, 조소도 소조도 하고 헷갈리거든요. 조소와 소조. 그런데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소조죠. 조각이라는 것을 같은 형태를 놔두고 쪼아서 쫓거나 깎아서 없애버리면 어떤 형태가 나오는 것을 조각이라 하고, 소조를 붙여서 한땀 한땀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을 저는 소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소조에서는 어떤 모형, 거푸짐을 위한 모습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작업해서 꼬아버리는 것이죠. 꼬아서 영구적인 어떤 다른 물질로. 왜냐하면 이렇게 이 흙 상태 놔두면 언제나 습기에 안전한 형태로 보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굽는 것을 하죠. 굽으면은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돌이나 철이나 이런 물질처럼 구워버리면은 다른 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보존 상태도 오래가고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죠. 단지 단점이란 것은 큰 작업하기가 좀 힘든다 이거죠. 왜냐하면 가마를 작품 형태에 따라서 만들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게 좀 제일 문제인데, 아니 또 뭐 큰 작업하기 위해서 어떤 뭐 가마를 직접 그 작품에 맞춰서 만들 수는 있죠. 조금씩 붙여 나가다 보면 어떤 형태가 나오죠. 지금 가족상을 만들고 있는 곳인데, 이제 부모를 먼저 만들고 가족 구성인 자식들을 만들 계획이거든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보면 시간이 될까요? 금세 시간이 흘러버리거든요.
또구는 뭐 이렇게 빵에다 잼 발라 먹는 와이프 아니면 양식 와이프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익숙한 대로 도구를 만들어 쓰거나 또 기존 뭐 제품으로 나와 있던 작품을 자기가 쓰다 보면은 익숙해지거든요. 도구라면서 저 도구는 뭐 그리 편한 대로 아무거나 할수 있는 게 소조용 도구라고 할수 있죠. 두들기기도 하고 깎아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또 긁어내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했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온다고 볼수 있거든요. 재미있으신가요? 재미없죠? 영상을 찍으면서 작업한다는 게좀 익숙지 않습니다. 이게 보여지기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생각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하는 모습도 있고 그러나 소저라 테라코타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걸 한번 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흙은 뭐 제가 거의 이제 만들어 쓴다고 표현할까요? 원토를 하면 산에서 직접 난 흙들을 1차 가공한 것을 원토라고 하는데 주로 쓰는 그 재료라고 보면은 알갱이가 일단 흙 속에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아무 싱도 없이 이렇게 흙 자체로 세울 수 있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흙 속에 굵은 알갱이들이 많은 흙을 주로 사용하죠. 여기 속에는 이제 철도 많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사지를 모래 성분이 많이 있는 흙들을 더 첨가해서 작업을 하죠. 뭐 조형 작업하시는 분들, 흙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더 사질이 많은 흙으로 근데 사질이 많은 흙들은 보면 철이 많이 없는 흙이라고 볼수 있죠. 그냥 그런 분들은 이제 채색을 하기도 하고 알료를 발라서 채색을 해서 어떤 모습을 연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산화동이나 산화알료를 써서 하는 작업도 꽤 왔었습니다만은 뭐흙 자체가 자체적으로 발색하는 자연 색깔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매력이 있어서 채색 작업은 하지 않고 있는 또 때에 따라서 작품에 따라서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 한다고 단정하기는 그렇고 제가 때가 되면은 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머니 모습 너무 요즘 반을 쪼개는 어떤 모습으로 막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조형 작업은 어떤 생각을, 많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형태를 보고, 내리고, 조이고. 다른 작업을 하면은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다른 생각을 하면. 누나, 이 소조 작업은 틀릴 거말 것이 없습니다. 또 틀리면은 그 위에다가 또 붙일 수도 있고, 깎아낼 수도 있고. 계속 만지고 있으면 좋아지는 게 이제 이 조서죠. 업이라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해가는 것이 제일 편한 작업이지.